90년 전에는 이제 T자를 후진으로 있었죠. 네, 후진이 있었는데, 후진 그것도 전문학원이 없어가지고 공식이 없어서 어려웠지. 네, 공식대로 하면 이게 되게 쉬워요. 아~ S자가. 공식을 모르고 이거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려울 거예요. 근데 공식을 알면 이게 S자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근데 선마 앞에 대시보드에 맞춰서 따라가면 되는 거고, 후진도 마찬가지. 사이드미러 보고, 저기 노상방이잖아, 형님. 뭐? 너 사망이 하는데? 깜깜하네. 이렇게 S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후진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지금 저는 사이드미러도 안 보여요, 여기. 여기 오로치 사이드미러가 운전석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안 보입니다. 자, 고개를 숙여가지고 봐야 되는데. 공식대로 하면 어렵진 않아, 이것도. 아이고. 아, 조선에 살라 힘드네. 이렇게. 아니, 뭐, 공식대로 하면 사이드미러만 잘 보면 뭐 아는 거니까. 그래서 전문학원이 있을 때 만약에 이게 90년대 기준으로 하면은, 전문학원이 있을 때 90년대 기준으로 하면은 어려운 코스가 아니에요. 이게 전문학원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야, 전문학원이. 강사들이 공식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알려드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솔직히. 오늘 또 장례에 또 누가 한 명 들어왔나 보네?